이데일리 편집국 기자와 함께 주요 분야의 업종이나 종목, 기업들 얘기를 좀 해보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가 될 만한 그런 뎁스 있는 얘기까지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케팅 권소연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목에서도 이제 봤는데 항공주 얘기를 간만에 해야 되는데 원래 코로나 때 엄청나게 안 좋았다가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많이 또 올랐다가 다시 좀 맞습니다. 안 좋아지고 있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변동이 최근 몇년새 컸는데 올해 좀뭐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상반기에 되게 기대를 했다가 그 기대가 했는데 굉장히 그죠. 못 업황 미쳤었던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미리 좀 저가 매수한다든가 생각하셨다가 아마 실제로는 실적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업종인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두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과 그죠.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권. 그죠. 이게 이제 사실 되게 오래 동안 잘, 따라가지 않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발표한 게 2020년 그러니까요. 11월이거든요. 지금 이제 오래됐잖아요. 4년이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두 항공사의 합병이 넘어야 될 관문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네. 이두개 항공사의 국적은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 두 기업이 합병하는 거지만, 이두 항공사가 취항하는 도시들, 그리고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많죠. 때문에 이한 14개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역외 조항, 그러니까 역외 적용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외국에서 행해진 거지만 자국의 이 산업이나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자국에서 이제 국내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게 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려면 그 이게 적용되는, 그러니까 항공사의 경우에는 14개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국가들이 조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14개 국가 중에 이제 9개 국가는 필수 신고국이고요. 여기에 이제 한국, 중국, 미국, 뭐 일본, 유럽 이런 데들이 다 들어가고 예. 이미 신고국은 5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지만 뭐 호주, 필리핀, 뭐 영국 이런데 이미 신고국은 만약에 승인을 안 해주면 여기 취항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필수 신고국에서는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한 군데서라도 승인이 안 되면 이건 합병이 이제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실제로 2021년에 그 EU 경쟁 당국이 한국조선해양하고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에 반대해서 무산된 케이스도 있어요. 아,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현대랑 안 되고 현대중공업이랑 안 되고 그래서 한화로, 한화로 그래서 지금 넘어가서 이제 그렇게 한화 된 오션이 이유였군요. 됐잖아요. 아, 굉장히 그때는 큰 이제 뭐 이슈네요. LNG 시장, 워낙에 이제 유럽은 LNG 공급,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사용 비중이 높으니까 LNG 시장에서 독과점이 우려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반대를 했던 건데, 그래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도 이 각각의 국가에서 요구하는 너희들이 합병하려면 이런 조건을 좀 충족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 수용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거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 보면 2021년 1월 우리나라 공정위를 비롯해서 이제 14개국 경쟁당국에 다이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고요. 네. 14개국 중에 11개국에서 승인을 받았고 올해 2월달에 이제 일본에서 승인을 또 받았고요. 네. 올해 2월에 또 유럽연합이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조건부로 승인해준 조건을 맞춰가고 있는 중이고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남았죠. 그러니까 미국만 지금 4년 내내 질질 끌면서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이제 유럽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유럽의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게 조건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항공,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객 사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화물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아, 비중을 그럼요. 차지하고 있는 거라서 예.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사업부를 다른 데 매각을 해라. 화물 항공 부분에서 너희들이 독과점을 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은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게한 가지였고 또한 가지는 유럽 노선 한 4개 노선 정도는 다른 항공사에 이관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그 슬롯이라고 하는 비행기 취향하는 그 권리를 그렇죠. 딴 데로 그렇죠. 넘기라. 시간대를 말하는 건데 그 시간대를. 항공에서 그러니까 그 공항에서 이 항공사가 쓸수 있는 그 시간대를 이제 우리가 슬롯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노선 자체를 뭐 로마하고 바르셀로나 그리고 프랑크푸르트하고 파리 이렇게 4개 노선은 다른 항공사에 이관을 아, 해라. 이게 슬롯 개념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제 슬롯을 이관했다기보다는 노선 자체를 이관을 한 노선을 거예요. 넘기라는 취항할 수 얘기네요. 있는. 근데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다 이제 취항을 하고 있는 노선이었고 사실 이 노선 4개가 굉장히 인기 있는 노선이잖아요. 그러게요. 우리 유럽에 로마도 갈 들어 때 있고. 예. 대표적으로 이제 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요 4개 노선은 이미 이제 TUI 항공에 이관을 해서 저가 항공이지만 TUI가 이제 취항을 하게 됐고요. 그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은 이거는 이제 사업부를 뛰어서 넘기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뭐
본입찰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최종 그렇죠.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고 뭐 그 과정 이제 실사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데 최종적으로는 에어 인천에 매각하기로 하고 지난주에 사업 매각 기본 합의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매각 가격 한 4,700억 원 정도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때 처음에 이게 매물로 나왔을 때 한 5,0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잘 팔면 한 5,000억 원 정도가 되겠다 했었고 만약에 흥행이 좀 실패해서 관심들이 없어서 흥행이 좀 안 된다 싶으면 한 3,000억 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4,700억 원이니까 가격 괜찮네요.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유럽에서 이제 이 에어 인천에 대한 매수인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최종 승인을 하면 한 10월 달 정도까지는 뭐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대인 거고요. 기대이고. 뭐 그 10월 달에 유럽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그다음 이제 미국은 사실은 승인을 해 주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그러니까 경쟁 당국은 법무부거든요. 네. DOJ라고 부르는 법무부인데 여기는 2~3개월 동안 특별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EU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면 그러니까 네. EU라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EC인 거죠. 집행위원회인 EC인 건데 EC에서 승인을 해주면 미국도 그러면 자동으로 승인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10월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대한항공의 목표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 법무부가 말씀하셨듯이 2~3개월 정도 뭐 시간 걸리는데 특별히 뭐 하자가 없으면 된다고 하면 네. 빠르면 올해 말 내년 그렇죠. 1~2월 정도면 이 합병권이 드디어 근 5년 만에 네. 종료가 된다. 네. 그렇게 되면은 바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랑 합병이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원 브랜드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그 지금으로서는 아시아나항공 한 이전 정도 자회사로 두면서 이제 통합 과정을 하게 되는데 양사가 바로 통합할 수는 없고 일단 인력 교류부터 시작을 그러겠죠.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대한항공 승무원은 아시아나항공 노선에도 좀 투입을 하고 뭐 이쪽 승무원은 이쪽으로 투입을 하기도 하고 뭐 조종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운영 인력들 있잖아요. 네. 인력 교류를 먼저 하고 이제 통합 작업을 어느 정도 해서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단일 브랜드 그러니까 대한항공 단일 브랜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지금 목표인 건데 이것도 통합 작업이라는 게 좀 쉬운 것 아니거든요. 이제 진행을 해 보면서 아마 늘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리적 결합은 몰라도 화학적 결합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참 쉽지 않은 거죠. 또 업무 네, 그 노조의 반대도 다르고, 좀 있고 그렇습니다. 노조도 그렇죠 있죠. 다 그런 것들을 잘 아울러서 가야지 또 되는 길이니까. 근데 사실 또 이건 FS라고는 대형 이제 항공사들 얘기고. 네. 근데 우리나라 대형 항공사들이 뭐 예를 들어 대한항공엔 진에어가 밑에 있고 또 네, 아시아나항공도 네. 밑에 또 다른 LCC 소위 말하는 네, 조병 네. 항공사들이 있어서 그쵸. 모 회사들이 이렇게 합병이 되면 그 밑에 있던 LCC들도 뭔가 변화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LCC들 우리나라 9개가 있는데 굉장히 뭐 과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 아래 진에어라는 LCC가 있고 예.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아래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이렇게 두 개가 있고. LCC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LCC들도 통합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예. 지금 그 아래 LCC 세 개가 합쳐지면 이제 그야말로 메가 LCC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 아, 세 개가 합쳐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작년 기준을 보면 이 LCC 3개사의 합산 매출액이 2조 5천억 원 정도 네. 됩니다. 근데 원래 LCC 업계 1위는 부동의 1위가 제주항공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주항공의 작년 매출이 1조 7천억 원 정도였으니까 메가 LCC가 탄생을 하면 뭐 압도적인 이제 1위가 되는 거예요. 매출 차이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8천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렇죠. 항공기 대수도 사실 이제 중요한데 항공기 대수가 많을수록 LCC는 취향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운항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항공기 대수에 따라서도 이제 경쟁력이 좀 좌우가 되는데 메가 LCC의 이 항공기 합하면 54대이고요. 네. 제주항공이 42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 3강 정도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TWA가 한 30대 정도니까 이 항공기 대수로도 보면 뭐 압도적인 1위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건데 지금 제주항공은 원래 1위였고 TWA가 지금 4개 노선을 이관을 받았잖아요. 예, 유럽 노선. 네. 그러면서 이제 장거리 취향을 시작하게 그렇죠. 되면 TA도 이제 어쨌든 몸집을 키우는 상황이고 이래서 결국은 이제 3강 구도, 이렇게 3파전 이런 이제 구도가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세 개를 합해서 메가 LCC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전제하에. 근데 뭐 사실 최근에 또 TA 항공의 지배 구조에도 좀 변화가 생겼었어요. 최대 주주가 예림당이고 이 예림당이 예. 한 29.74% 갖고 있고요.
이제 2대 주주가 JK의 파트너스라고 상호펀드가 네, 있는 그랬죠. 2대 주주였는데 최근에 이 지분은 소노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러니까 대명 콘도 아실 거예요. 대명 콘도를 이제 요새 이제 다 브랜드를 소노로 바꾸고 있는데 그쵸. 그 콘도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소노 그러니까 대명 소노 그룹에 소노 인터내셔널이 인수를 했거든요. 지분을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인수를 했는데 네. 그래서 총 26.77%를 확보를 해서 지금 최대 주주하고 지분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시장에서는 뭐 JKL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노가 이걸 인수해 갈 때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왜냐하면 두 번에 걸쳐서 인수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냥 지분을 가져온 거고 나머지 잔여 지분에 대한 콜옵션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 그거를 JKL로부터 사올 수 있는데 콜옵션 대금을 미리 지급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지를 갖고 얘기네. 그렇죠. 근데 과거에도 한번 이제 인수를 시도했다가 좀 이제 무산이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두 번째 인수 지분을 인수하고 나서 봤더니 예림당이랑 지분 차이가 별로 안 나고 과거에 예림당도 사실 콜옵션 행사에서 지분을 더 확보할 수 있었으나 그걸 포기했다라는 것 때문에 예림당의 의지보다는 소노 그룹의 의지가 훨씬 높고 강하다. 이렇다면 나중에 최대 주주까지 등극할 수 있지 않겠냐. 충분히요. 예.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항공사하고 어쨌든 시너지 이제 시너지를 누릴 그렇죠. 수 있다는 점에서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분 매집을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게 뭐 경제 그러니까 그 경영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까지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긴 한데 일단 지금 뭐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 소노의 최주주 등급 가능성을 좀 유력하게 보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러면 LCC 9개 중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 3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메가 LCC가 된다. 그렇죠. 일단 이걸 전제로 네.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네. 그럼 두 번째가 제주항공이 원래 1위였는데 제주항공이 있고 그다음에 네. TWA도 뭔가 지배구조의 변화인데 그게 등치를 키우는 쪽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가운데 제주항공이 끼어있네요. 그러니까 제주항공도 사실은 뭐 이제 뭐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에어 인천의 화물사업 인수의 유력한 원매자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불참을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제주항공은 M&A에 이렇게 관심이 없나 막 이랬었는데 지금 LCC 업계가 이렇게 재편이 되니까 제주항공도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밀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김희배 대표가 사내비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모펀드가 보유한 항공사의 M&A 기회가 있을 때 필요하다면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멘트를 했어요. 그러면 태도가 좀 변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 뻔하거든요. 지금 이스타항공을 VIG 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인수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에어인천은 소시어스피라는 곳이 인수를 아까 갖고 있고 네. 에어프레미아는 JC 파트너스가 이제 2대 주주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새 항공사가 뭐 좀 대상이 될 것 같긴 한데 제주항공 사실 2005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굉장히 염력이 좀 있는 LCC이고 뭐 어쨌든 이제 3위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러니까 LCC 중에서는 1위 짓고 그렇죠. 대한항공 아시아나 다 포함하면 이제 3위 항공사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모기업이 애경그룹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애경그룹이 그동안에 이렇게 M&A 적극적이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2020년에 이스타항공 인수도 시도했었는데 뭐 최종적으로는 뭐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올 들어서 뭐 아까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에도 약간 이 관심은 보였는데 최종적으로 불참하기로 해서 빠졌는데 이제 LCC 판도가 이렇게 바뀔 것 같으니까 제주항공도 뭔가를 해야 되고 여기서는 사실 이게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덩치를 좀 키워서 뭔가 이제 지배적인 사업자 지위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제주항공도 조금 매물을 뭐 좀 보거나 아니면 뭐 소수 지분이라도 일단 이 지분을 인수해서 뭔가 협업하는 시너지를 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갖고 있는 장점은 사실은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 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아 니들이 알아서 해 그냥 나는 그냥 우리 것만 할래가 아니라면 받겠다 네. 그러면은 아예 할 바에는 제대로 M&A를 해서 덩치를 키우지 않는다면 충분히 현재 분위기는 밀려날 수 있는 분위기다. 네네. 충분히 예상이 좀 됩니다. 자, 이제 성적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항공사에 대해서 좀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네. 이제 국제 그 여행도, 해외 여행도 이제 굉장히 이제는 많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게 사실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매출은 다들 늘었어요. 매출은 왜냐하면 이제 뭐 코로나 풀리고 나서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던 해외 여행에 대한 니즈 이런 맞아요. 것들이 거의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해외 항공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는 수요들은 굉장히 늘어서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뭐 국적 항공사하고 외항사랑 다 합쳐서 국제편을 이용한 이용객이
4,277만 명. 이게 작년 동기 대비로 한 45% 늘었으니까 볼륨 자체는 커졌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지금 항공사의 이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게 환율과 유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고환율 상당 기간 이제 지속이 됐고 최근에 이제 유가도 많이 오르고 이러면서 항공업을 둘러싼 여건은 사실 그러니까 수익성을 보기 위한 여건은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인 건데 돈 많이 벌어도 나가는 게 엄청 많은 거네요. 비용이 많이 나간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대한항공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로 14%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분기 매출로 보면 역대 최대예요. 근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로 12% 감소했고 제주항공도 매출액이 16%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95억 원 적자였고 당기 순손실도 204억 원 이제 손실이었고 이게 제주항공이 적자를 기록한 게 2022년 3분기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한창이었던 시기 이후로 처음이었고 진에어는 영업이익이 나긴 했는데 9억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로 95% 정도 줄었고 에어부산도 한 영업이익 47% 줄었고 뭐 이랬는데 뭐 TA항공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뭐 적자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 이제 항공업계에서 보면 7, 8, 9월 그러니까 7월, 8월에 있는 3분기가 굉장히 성수기예요. 어쨌든 하계 휴가가 있는 시즌이고 이제 4분기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가을로 넘어가면 이제 추석 연휴가 또 있잖아요. 올해 추석 연휴가 또 황금 연휴입니다. 또 연말 성수기까지 해가지고 쭉 3분기, 4분기까지는 항공업계에서는 좀 기대할 만한 시기인데 지금 중동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어서 유가가 좀 불안하고 하반기에도 고환율, 그러니까 환율이 뭐 확 내려갈 것 같은 상황은 아니라서 이 수익성을 둘러싼 환경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사실 엔화 약세 때문에 한국인 여행객들이 일본 엄청 많이 갔었잖아요. 근데 엔화가 최근에 좀 올랐고 거기다가 이제 지진 나고 이러면서 지금 일본 여행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상황이라서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항공업계에서 보면 주요 이 여객 알짜백인데 알짜 노선이었죠. 여객도 되게 많았고 근데 이 변수가 또 하나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항공업계 M&A가 진행이 되면서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 사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뭐 한 30여 년 이상 이제 양대 뭐 풀 서비스 스캐리어 그러니까 FSC로 이제 군림을 했었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합쳐져서 연내 이제 통합이 되고 이런다면 뭐 이게 사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 노선이 80%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유럽 도시를 간다 그러면 이 두 항공사가 둘 다 취향도 하고 심지어 시간대도 거의 비슷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동남아도 노선을 보시면 비슷한 시간대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뭐 10분, 20분 차이로 취향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노선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제 노선의 효율화가 좀 가능할 그러겠네요. 거고 이게 비용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좁은 국토의 이 인구 대비로 항공사가 되게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미국도 유럽도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이제 구조조정을 해서 조금 컴팩트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국토가 98배가 넓은데 여기는 3개 주요 항공사로 재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델타 항공과 대형사는 그렇죠. 델타, 아메리칸 그리고 하나가 유나이티드 이렇게 3개 항공사로 이제 FSC는 정리가 됐고 거기에 이제 지역 항공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저가 항공이 저비용 항공사가 9개인데 우리나라 똑같은 미국이에요? 거예요. 예. 네, 그 넓은 국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LCC가 난립했다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지방 거점 항공 공항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인가를 좀 쉽게 내준 경향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조금 재정도 악화되고 약간 고사위기에 처하고 뭐 여러 뭐 자본정식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LCC도 메가 LCC가 탄생을 하고 좀 정리가 되고 이러면서 뭐 이런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경쟁이 조금 이제 낮아지면 그래도 이제 이 항공권 가격 이제 사실 출혈 경쟁에 가까웠던 가격 할인 경쟁들이 조금 이제 괜찮아지면서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항공사들의 뭐 수익성 이런 것들은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아까 공 기자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 지금 LCC 보유하고 있는 데가 이스타도 사모펀드, 에어인천도 사모펀드, 에어프레미어도 사모펀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왠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LCC가 국토라든가 이용객 수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 너무 난립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실 정도로 많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사모펀드들이 이런 저가 항공사들을 이렇게 인수했던 이유도 결국은 언젠가는
합병연횡이 네. 그게 있을 수 있으니 이런 M&A 그렇죠. 작업이 열릴 수 있으니 그때 가서 이제 몸값 제대로 받고 팔 생각을 아예 하고 인수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살짝 좀 드네요. 그것도 그렇고 코로나19 겪으면서 약간 이제 안 좋은 한계 기업에 도달한 기업들을 인수해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업펀드들의 아주 전형적인 이제 투자 전략인 건데 예. 그래서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VAG 파트너스가 인수하고 뭐 그 항공운항 허가서를 받고 그래서 취향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정상화가 됐죠. 그렇죠. 항공기 대수도 3대밖에 없었는데 이제 많이 늘렸고 투자가 그렇게 해서 가격 올려가지고 사실은 팔면 그게 뭐 상업펀드 하는 역할이니까 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예전에 아시아노 함을 인수할 때 그때 네. 살짝 뭐 한 해 만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요즘에 글로비스가 원래는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와 기아의 차를 네. 이제 해외로 이제 운송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해서 만들겠다는 그 소위 말하는 네. 이제 그룹의 로지스틱 하는 회사였는데 네. 최근에 그 LNG 운반도 하겠다라고 해서 그쪽 사업도 진출했다는 얘기도 들어서요. 현대차 그룹이 그러면 아시아노 화물 인수전에 등장했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뭔가 글로비스의 뭔가 변화를 혹시 뭐 있을 수 있는가 싶어 그 짧게 고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에어 인천의 지금 컨소시엄의 현대 글로비스, 그러니까 현대 글로비스가 SI로 참여할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에어 인천 자체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항공사만 입찰을 참여할 수 있었어요. 국토부가 그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참여는 못하고 컨소시엄에 SI로 들어간 건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하전공이 선박 엔진 이제 만드는 굉장히 얄짤 기업이거든요. 근데 인하 이 지금 에어인천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한 4,700억 원 정도고 거기에 나중에 투자할 것까지 감안하면 한 6,000억 원 정도로 그러겠죠.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인하전공이 1,000억 원 그리고 한국투자파트너스가 1,000억 원 되고 신한금투하고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인수금이랑 3,000억 하고 그러면 이제 한 1,00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에 이제 물류 업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류 업체인데다가 지금 인천 그 자유무역지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대에 글로벌 물류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아. 거기에 이 현대그룹이 인수한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로봇 로봇 물류 로봇도 이제 넣고 있고 막 이런데 이게 사실은 물류가 지상에서도 물류가 있고 해양에서의 물류가 있고 항공 물류가 있는데 사실 물류 중에서 가장 시간도 전략할 수 있고 단가도 높은 게 항공 물류이기 예,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물류 기반을 확충한다, 그러니까 물류의 영역을 확장한다는 면에서 에어 인천의 SI로 들어가는 건 저는 되게 당연,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의사결정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 한 1,000억 원에서 1,500억 정도 지금 SI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그게 지금 아직 딱 확정된 건 아닌데 이런 물류 확장에 있어서 최근 M&A 좀 적극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작년 6월에 그 물류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인 뭐 알티올이라는 데를 한 200억 원에 인수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글로비스가.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에어인천에도 SI로 들어가는 게 뭐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사실 항공주 얘기하다가 글로비스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글로비스냐 하실 텐데 그 비즈니스 하는데 그다음에 자기 회사의 경쟁력을 네. 높이는데 특히 이제 글로비스는 물류회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항공이 빠졌다고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는 데는 니즈가 당연히 있다. 글로비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혹시 모르셨다면 참고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권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